자, 어제 언급되던 다이나믹 디자인. 어제는 요 봉이, 어제 차트 봉이 요 밑에 하단에 있었습니다. 요 어제 오르지 않고 여기 선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말씀드린 2선 기법, 거래량이 터진 기법으로 해서 크게 3,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대바닥에서 잡아서 끌어올린 종목이고, 요거는 다시 2선 기법 이후에 대반 기법이 같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왔다라고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대반 기법에서 힘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바로 급하게 내린, 아, 요거 비밀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해서 상한가를 어제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어제 같이 언급드린 EV 첨단 소재. 어제 EV 첨단 소재도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어제 조금 10%, 15%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방송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상한가를 달성하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바로 10%까지 상승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것도 EV 첨단 소재도 전에 2선 기법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 대반 기법을 해서 두 종목 어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노란톡방에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방송에서 나와서 체크해 주셔서 걱정 없이 수익을 잘 냈다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오늘 기법 다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지 이렇게 상한가뿐만 아니라 더 큰 수익도 누릴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법, 2선 기법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에 수급을 통해서 수급의 이슈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미리 이슈가 나오기 전에 매수를 하는 기법이고요. 그리고 대반 기법, 2선 기법이 나온 이후 그 다음에 황금선을 이용한 검색식입니다. 네, 대반 검색식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든가 EV 첨단 소재,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여기에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방기법, 우량주 5일선 반등 기법이라고 해서 뭐 우량주뿐만 아니라 일반 종목들도 해당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을 잡아주면 요 세 개가 다 엮이면 이제 완벽하게 시청자분들 매매하실 때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매매가 이제 전보다는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좀 요거의 예시를 한번 먼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디자인. 아까 말씀드렸듇이 요 저점에서 타점, 3월 30일 날 타점에서 상승 이후에, 거래량 이후에 조정이 조금 나왔지만 버티는 모습. 중요한 부분은 급하게 사지 않아도 된다, 2선 기법은. 뭐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이기 때문에 먼저 상승 나오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위에 부분을 지지하는지, 요 가장 중요한 요 캔들 부분을 지켜주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캔들을 지지하면은 그다음 점프업 되는 부분, 거래량이 나오면서 점프업 되는 부분으로서 요 같은 경우는 270%라는 큰 상승을 나왔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 이슈. 2차 전지 요즘 핫하죠? 그러면서 니켈 이슈에 힘을 받아서 요즘 2차 전지 바람만 맞아도 무조건 급등, 상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급등을 이용해서 나왔고, 어제도 다시 또 언급드린 게 이제 대반 기법,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 다이나믹 디자인은 2선 기법으로 크게 수익 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따라오는 대반 기법, 대반 검색식에 검색이 돼서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도 바로 지난주에 2선 기법 말고 이후에, 2선 기법 이후에 대반 기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종목인데, 방송에서. 자, 요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올린 게 아니라 이틀은 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틀 동안 크게 밀리지 않고 지지하는 선을 확인하고서 타점을 잡고 그리고 나서 땡겨 올렸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바로 인공지능 AI, 챗GPT가 이슈가 되면서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3만 원대에 대바닥에 있던 종목이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급하지 않게 매수. 자, 우리 항상 말씀드리는 건 급하지 않게 매수. 그날 종가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 자, 그렇게 하고 15만 원대까지 올랐고 지금 8만 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8만 원, 9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아,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박 기법에서 또 상승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글. 어제 이제 자이글 같은 경우에는 대박 기법으로 시크릿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똑같습니다. 2성 기법, 최초 2성 기법, 거래량들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슈가 들어오고 있었죠. 바로 2차 전지, 바로 LFP 배터리. NCM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그리고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지속적 LFP 배터리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고 올해 이번 달 초에 삼성 SDI, LG&A 솔루션, SK온도 LFP 배터리 시제품들을 지금 준비해서 공개, 빠른 시간 안에 공개를 하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슈를 받았고 미국에서 미국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자금이 또 제3자 배정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440% 가까운 상승이 나온 이후 수익은 뭐 엄청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딱 자이글도 어제 벌써 한번 상승이 한번 나왔죠. 아직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18,000원대 부근에 19,000원이나 18,000원대 사이에 천천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